와가지고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니 하나 둘 셋 하면 해야지. 안녕 보혜채님. 예보리입니다. 예소입니다. 저희 가족이 캠핑을 엄청 많이 가잖아요. 작년에 제가 고3이어서 캠핑 한 번밖에 못 따라왔어요. 거의 1년 만이죠. 1년 만에 캠핑을 와가지고 여러분이 또 캠핑 브이로그 좋아해 주시잖아요. 캠핑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오늘 자연에서의 하루를 이렇게 즐겨봅시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술을 마시고 있고 나서 캠핑을 처음 온단 말이에요. 오늘 항상 보면은 엄마가 맨날 캠핑 때마다 맥주를 마시거든요. 맨날 맥주 까면서 캠핑엔 맥주다 이렇게 맨날 말하잖아요. 드디어 성인이 돼서 캠핑에 맥주를 한번 실현을 해보려고요. 기울여야 해요. 그냥 부품이 안 생깁니다. 땡기면 여기를 마실 수 있어. 너무 맛있다. 여기 뭐라 써있죠? 예서 요즘 영어 배우니까 읽어보세요. 스탠리. 오케이. 이거는 스탠리 고 텀블러라는 제품이에요. 이거 봐봐요. 마실 수 있는 구멍이 엄청 크죠? 주입구가 엄청 넓어가지고 세척이 일단 엄청 쉽고 겹겹이 쌓아서 보관하기가 편하더라고요. 막 텀블러 같은 거 세척하려고 보면 주입구 엄청 작으면 거기에 막 먼지 끼거든요? 너 모르죠? 재민이니까. 네. 아무튼 디자인이 엄청 안정감 있잖아요. 맥주나 뭐 음료수, 커피, 아이! 엄청 그리고 용량이 커다래요. 그래서 이거 한 캔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차종을 제외하고는 자동차 컵홀더에 딱 들어가서 언제 어디서나 그냥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좋아하는 음료 갖고 다니면 굿이에요. 그리고 이중 진공 단열 시스템으로 보온은 4시간, 보냉은 7시간까지 가능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근황 물어보는 사람 꽤 많거든요. 근황이 뭐예요? 아, 일상 같은 거? 뭐하고 살았는지? 요즘에 놀면서도 지내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요즘에. 단어 퀴즈 해도 돼, 그러면? 네. 머리가 안 굴러간다. 프리페어. 네? 프리페어. 프리페어, 프리페어. 헬리콥터, 헬리콥터에 달려있는 거. 그건 프로펠라고. 아, 딴 거 난 그거 안 배웠어.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 아, 뭐 얘 라이프 모른대. 공원? 단단한? 똥싸네. 아니 고요한은 스틱인데? 딴 거네. 얘 라이프를 모른다고? 멍청이에요. 아, 저 똥 해줘. 원래는 학교 끝나고 바로 왔어야 되는데 오늘 교수님이 수업 늦게 끝내주셔가지고 저녁도 못 먹고 배고프고. 오늘 치팅데이잖아요 또. 저녁 준비합시다 여러분. 엄마가 저한테 마늘을 자르자는 엄청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저녁부터 면제 먹어볼게요. 너 매워. 미친. 아, 왜 먹었지? 예빈이 소주 안 먹을 거잖아. 오, 고추를 먹었는데. 왜 빈속에 고추를 먹어? 면제 먹어본다고? 멍충이. 야. 파채 이거. 참소스 어딨어? 저기 주박스 안에 있잖아. 여기? 짜잔, 여기에 이번 캠페인 필요한 되게 여러가지 용품이 들어있는 스탠리 런치박스예요. 보다시피 상단 부분이 돔형으로 돼 있잖아요. 뚜껑 내부에 금속 브라켓이 있죠. 이 부분에 이렇게 맥주나 아니면 아까 스탠리 보온병 아니면 아까 텀블러도 넣을 수 있고 그냥 다양한 음료수나 뭐 와인까지도 엄청 큰 것도 아까 들어가더라고요. 엄청 큰 생수도 들어가더라고요. 편리하게 장착해서 보관할 수가 있어요. 완전 공간 활용도가 레전드죠? 혹시 커피 좋아하시면 가스 버너나 뭐 드립 기구, 원두통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커피 키트로 만들 수도 있고 와인 좋아하시면 와인병이나 글라스 그런 거 이렇게 넣어갖고 다니면서 와인 키트처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념통이나 다양한 수납통으로 활용 가능한 그런 제품이에요. 이제 일회용 도시락 대신 이런 런치박스 갖고 다니면 환경도 보호하고 그리고 약간 감성도 생길 수 있어요. 이거 들고 이렇게 한강 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오늘은 코스처럼 먹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코스 뭐죠? 차돌박이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소고기 그 다음에 오겹살 먹고 포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오랜만에 밥 먹어. 살맛 나네. 이거 소고기 미디움 레어 바이브 와사비 해서 먹어볼게요. 완전 부드러운데? 버섯 국물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이번에 무궁지 초밥 하나 만들어 볼까? 탄수화물 안 돼. 마지막 양심이야. 지금 충분히 말랐어. 소셜 달달해. 이제 먹어도 돼? 이거 먹어도 돼? 걸레가 없구나. 왜 걸레가 없네?
고추 개 넣어. 그래, 그래도 맛있어. 응. 참을 살기로 하면 이 스푼. 예빈이랑 나랑 봐봐. 어디서 닮았어? 안 닮았어. 입만 엄마를 닮은 거야. 응? 아니 입도 아빠인데? 그냥 아빠인데? 근데 왜 예뻐? 아빠는 못 생겼네. 난 진짜 망고가 너무 좋아. 그래서 애기 때부터 마트만 가도 사람들이 막 이쁘다고 쳐다보고 막 만지고 막 그랬어.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 이쁘다 그러고 말지. 이쁘네 그냥 그 정도인데. 사진 그래서 수학여행 온 언니들. 그래. 왜 이렇게 못 찍었네? 너무 눈이 이만한데 예쁘니까 사람들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는데. 허! 저 애기 봐. 금방 터는구나 이게. 오늘 어땠어? 추승연 노래 한 번만 해봐 예서야. 오늘 7번 불렀대. 근데 이게 한 번만 들어갔다고? 어. 내가 선배야. 언니가 선배야. 언니 반주자였어 반주자. 이러지? 예수처럼 왜 안 부풀지? 엄마 이 가운데 조금 좀 위에서 해요. 진짜 부풀었어 예수가. 최고다. 먹어볼까? 먹어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만 먹어 치워버려. 여러분 제가 진짜 10분 동안 구운 건데 내가 먹을게. 조용히 해봐 다들. 다 조용히 해봐. 와 지금은 텐트에서 쉬고 있어요 잠깐. 근데 오늘은 뭐 원래 치팅하기만 먹은 날이니까 많이 먹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지 않겠어요. 4월 열심히 다이어트 했으니까 5월은 상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스텔리가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는 브랜드인데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큰 마을 스텔리로 초대합니다. 지금 스텔리에서 캠페인을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이 환경도 지키군 스텔리 마을의 마을 주민이 되셔가지고 환경 보호에 앞장을 서주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캠페인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텔리 이벤트 페이지를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스텔리 주민등록증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에 대해 세 단계에 걸쳐 알려드릴 건데 우선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으신 스텔리 제품을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런치박스, 고텀블러, 고보틀, 어드벤처, 퀀처 이렇게 있는데 저는 런치박스. 런치박스 눈썹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런치박스로 한번 선택을 해보고 엄마가 유. 그 다음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원하신 사진이랑 원하신 이름, 사진은 인물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그냥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 이 사진과 이름은 민증에 들어갈 거고 가장 최근에 찍은 이 사진으로 할게요. 넘어가고 닉네임은 스탠보링으로 해볼게요. 환경실천 공약을 7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가까운 거리는 제가 요즘 걷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걷기 해볼게요. 다음에 신청 정보에 그냥 개인정보 적어주시면 되니까 발급해주유. 그래서 이렇게 민증이 생겼잖아요.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민증을 발급했으면 이거를 꾹 누르면 이렇게 꾹 눌러서 사진을 저장하시고 개인 SNS에다가 제가 여기에 띄워드린 해시태그 이 해시태그를 적으셔가지고 업로드하시면 끝이에요. 엄청 불편하죠. 이벤트 기간 5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이벤트 당첨자 발표는 6월 16일에 한다고 해요. 완전 간편하게 참가만 하면은 여러분한테 경품을 드린다고 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네 가지 제품이 각 30명씩 총 120분께 경품을 드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들 어서 참여하러 달려가야겠죠. 이런 온라인 캠페인과 더불어가지고 지금 오프라인에서도 환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남 스타필드에 있는 이마트에서 로드쇼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근처 사시거나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놀고 먹다 보니 잘 시간이 돼가지고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